도시 디자인. 안녕하세요, 또요시예요. 오늘의 만들기는 맛있는 피자입니다. 어떤 조각을 골라볼까? 이게 좋겠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총 6장입니다. 130g 용지를 사용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잘라주세요. 짠! 모두 잘랐어요. 이제 만들어봅시다. 먼저 피자 조각을 만들어볼게요.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어줍니다. 안쪽에 풀칠을 하고 맞붙여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세 장이 겹쳐져서 적당한 두께가 생긴답니다. 이제 모양에 따라 잘라줍니다. 반듯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뒷면 조각을 뒤집어서 방금 자른 세모 조각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접히는 부분을 미리 꺾어 준비합니다. 붙임면에 풀칠을 해줍니다. 으쌰 으쌰.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미리 그어놓은 선에 맞춰 붙여줍니다. 다섯 부분 모두 진행합니다. 종이 탄력 때문에 풀이 떨어질 수 있으니 꾹 눌러주면서 진행합니다. 튼튼하게 붙도록 꾹 눌러줍니다. 이제 세모 조각 뒷면에 풀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들뜨지 않게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피자 조각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뒷면도 노릇노릇하답니다. 히히 히히. 나머지 조각을 모두 만들어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조각을 만들어줍니다. 피자판을 만들어봅시다. 이 크기 조각 8개를 준비하고 뒷면에 풀칠을 하고 표시된 자리에 붙여줍니다. 여기도 붙여주고 8자리 모두 붙여줍니다. 조각 피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답니다. 손잡이를 붙여봅시다. 이렇게 꺾어서 풀칠을 해서 피자판 양쪽에 붙여줍니다. 이쪽도 붙여야겠죠? 이렇게 잡고 줄 수 있어요. 피자 조각들을 올려볼까요?
하더라도 피자가 그대로 있죠. 이 피자에 토핑을 올려봅시다. 다양한 재료를 만들고 싶은 대로 붙여주시면 된답니다. 페퍼로니 하나, 둘, 셋! 버섯을 붙여보고 양파를 올려볼까요? 토마토를 붙이고 파인애플도 붙여봅니다. 큰 재료부터 작은 재료 순서대로 색상이 겹치지 않게 붙여주면 더 예쁠 거예요. 다양한 소스들을 올려주면 이렇게 피자 한 판이 완성되었습니다. 히! 피자를 포장할 상자를 만들어 봅시다. 접는 선에 따라 깔끔하게 접어줍니다. 모두 접었으면 붙임면에 풀칠을 하고 깔끔하게 붙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겉상자는 준비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아랫상자를 만들어줍니다. 모서리가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반듯반듯. 반대쪽도 잘 붙여주면 이렇게 아랫상자도 준비되었습니다. 상자 두 개를 붙여봅시다. 겉상자를 뒤집어서 보이는 안쪽 면에 풀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자를 덮어주세요. 상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잡아 붙여줍니다. 반듯하게 잘 붙였네요. 피자 상자를 열고 닫기가 불편해서 손잡이를 붙여줍니다. 풀칠을 하고 M자 선에 맞춰 안쪽에서 붙여줍니다.
아래쪽에서도 손잡이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리 잡아주세요. 위에서 봤을 때 가지런하도록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이제 열어볼까요? 열고 닫기가 쉬워졌네요. 히히. 피자를 가져와서 넣어봅니다. 쏙! 상자를 닫아주면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히히.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